선수가 요즘 들어서 좀 성적이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만 그렇죠. 3굿 시즌에서는 큰 성적을 내지 못했던 예정이었습니다. 네. 뱅킹으로 두 선수의 경기 시작됩니다. 드브루인 선수는 2007년에 원쿠션 세계 챔피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3쿠션으로 다시 한번 세계 선수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 타이푼 선수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8강전까지 오는 중간에 이제 예선 두 경기와 16강전 경기 도합 이제 세 경기씩을 치고 올라왔는데요. 타스테미 선수 같은 경우는 세 경기의 에버러지가 2.2, 상당히 높은 그런 기록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 자, 초구를 뒤로 돌려치기로 맞은 공이 키스가 나면서 다음 공의 배치도 나쁘지 않게 썼습니다. 옆돌리기가 가능한 그런 공격이죠. 크게 내려갑니다. 타이푼 선수가 지난해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5위를 했던 것이 세계선수권 가장 좋은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또 기록을 세우게 되겠고요. 네, 그렇죠. 2012년도 포르투갈 대회에서는 이제 16강을 기록을 했었고 네. 2009년도에 8강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배치가 됐는데요. 자, 대회전을 구사하겠죠.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뒤로 돌려치는 대회전을 구사할 텐데요. 네. 아, 투피전으로 바로 맞았어요. 바로 네. 들어가면서 득점 실패. 두 점으로 출발합니다. 드브루인 선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쿠션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는 선수인데 3쿠션에서는 그동안 뭐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제 3쿠션 경기를 보면 경기 내용 중에 조금 일반 3쿠션 선수하고는 좀 틀린 그런 공의 네. 구질이나 또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일반 3쿠션 선수들이 버거워하는 공들을 손쉽게 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쿠션을 워낙 잘 치는 그런 이제 연유겠죠. 그래서 네. 상당히 배울 점이 좀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3쿠션 실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드브루인 선수가 이제 가정이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아마 관중석에도 지금 나와 있을 텐데 네. 애니타라는 그 여자 부인이 있죠. 네. 부인이 항상 경기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장에 항상 둘이 금슬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을 또 성공시키네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죠. 네. 아주 조심스럽게 스트로크를 했고요. 당구 선수 중에서도 가장 인꼬부부로 좀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뭐 어느 대회나 다 같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하니까요. 네.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두브레인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사람 좋기로 아주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인간미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옆돌리기인데요. 이 공이 조금 길었어요. 네, 살짝 빠져갑니다. 두브레인 선수도 두 점을 만듭니다. 대회전을 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아주 얇은 두께를 선택하면서 그만큼 이제 완 쿠션에 좀 자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만 실패를 했네요. 자, 이번에 타스테미르 선수 수구가 붙었고요. 빨간 공을 비껴치기로 공략을 하는데 키스를 조심해야죠. 지금 키스는 역시. 네, 좀 짧았어요. 조금 더 눌려서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키스가 좀 예상이 됐던 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져야만 겨우 득점 시킬 수 있는 쉽지 않은 공이었네요. 드브루이엔의 두 번째 이닝.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공격이죠. 이목적구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짧게 앞으로 돌려치기를 하면 자, 이게 너무 짧았네요. 짧게 빠지네요. 자, 경기, 네. 예, 경기 초반에 아직 본인들의 경기력을 지금 아직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네. 공들이 조금씩은 까다로운 배치를 지금 쓰고 있네요. 드브루인 선수도 방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쿠션째 그 지점에 맞으면 충분히 맞지 않을까 예상했던 지점이었는데 약간 짧게 빗나간 것이 본인의 느낌과는 좀 테이블 컨디션 틀리구나 하는. 자, 이건 아주 멋진 공이었는데요. 네. 자, 비슷하게 갔는데. 네. 쿠션부터는 역회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저기 이제 옆으로, 여기서부터는 역회전이 계속 네. 먹는. 자, 역회전이 먹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튀어나오는 반사각이 완만한 각도를 그렸었는데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성공이 됐다면 정말 멋진 샷이 될 뻔했습니다. 네, 아주 큰 박수를 받을 뻔했던 네. 그런 공격이었죠. 자, 타이푼 타스데미르 두 이닝 연속 무득점이 됐고요. 뱅크샷을 시도하는데요. 네, 플러스2를 이용한 공격입니다. 자, 왼손으로 자, 조금 길었네요. 네. 역시 초반 아직 테이블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브루인 역시 두 이닝 연속 무득점. 자, 투 뱅크 샷이죠. 지금 간격이 좀 좁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 샷인데요. 자, 부드럽게 들어갔고 마지막 자, 저기 빠질 구멍이 있군요. 저기 빠졌어요. 딱 공 하나 정도의 네. 틈밖에 없다고 봤는데 그래서 빠질 틈이 없다고 봤거든요. 네. 자, 아래쪽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본인도 저 틈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뭐 기본적인 뱅크샷의 배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쪽을 향해서 치면 또 목적구들의 위치가 상당히 딱 치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옆 돌리기. 네, 좋습니다. 득점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공 배치의 공은 거의 실수하는 경우가 없죠. 자, 뭐 한참을 지켜보는데 한번 옆돌리는데요. 얇은 두께가 요구되는 그런 배치죠. 자, 네, 네, 좋습니다. 석점 연속. 자, 이 공이 맞으면서 다음 공 배치 뭐 빠질 틈이 없는 그런 공 배치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좋은 위치를 만들었고요. 뒤로 돌려치기. 놓치지 않습니다. 4점 연속. 자, 지금 득점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위치에 뒤로 돌려치기면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네.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뭐 다음 공의 포지션과는 상관없이 1점만 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예 두껍게 밀어치거나 아니면 아주 얇게 치면서 내공의 회전력이 깨졌으면 발공이 좋았을 텐데요. 자,
것까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일점에만 충실하고 있는 두블린 선수예요. 네. 자, 수구가 코너 쪽에 깊숙하게 박혔고요. 자, 하얀 공의 왼쪽 부분으로의 옆돌리기죠. 그렇죠. 옆돌리기. 내려가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네. 버크션으로. 자, 저 공을 이제 하얀 공이 반대쪽으로 옆돌리기를 아주 길게 뽑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리 길게 뽑아도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 배치였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드브루인 선수입니다. 두께로 이번에도 네, 성공 6점 연속 자, 장타로 먼저 달아나고 있는 드브루인 선수입니다. 드브루인 선수가 예선에서도 그리스의 니코스 선수를 만나서 40대 34로 이겼는데요. 네. 니코스 선수가 사실은 그 랭킹 면에서도 한 수 위거든요. 그래서 본인보다 랭킹이 좋은 선수들을 지금 계속 무찌르면서 8강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공까지 들어가네요. 7점. 7점. 자, 이 대회에 이제 신청할 당시 드브루인 선수는 세계 랭킹 19위이고요. 타이푼 네. 타스데미리는 11위입니다. 돌려 치는 건 길게 구사할 수 있는 공 배열이 나왔습니다. 자, 긴 네, 좋아요. 아, 8점. 자, 8점 연속. 초반에 아주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용하는 큐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큐입니다. 그래서 네. 세계 랭커들, 탑 랭커들이 매도 안 되는 국산 매도 안 되는 선수들이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큐를 쓰고 있는데요. 네. 아주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네, 대회전 길게 보는 공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짧았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 않았지만 다음 공의 수비도 괜찮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8점 연속 기록하면서 10대 2가 됐습니다. 타스테미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탑 랭커는 아니지만 시드 선수의 그 조건인 12등까지의 랭킹 1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당국에 관심 있는 선수들은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 타스테미르 선수인데 네. 이 선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김새가 좀 틀려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좀 머리가 좀 많이 짧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왜 머리가 빠지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 선수가 지금 모발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멋진 공이 들어갔죠. 네,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장점이 너무 상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완 쿠션 이후에 앞쪽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중 이하로 주면서 좀 끌어줬던 리버스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고 치료 중이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은 좀 엉성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직접 보면 좀 불긋불긋하면서 조금 그 비호감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아마 다음 기회에 한국을 찾아올 때의 모습은 아마 긴 머리에 멋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또 멋있게 변해 있겠네요. 네. 네. 축구 선수 중에 루니 선수도 이식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멋있어졌잖아요. 네. 2점. 자, 2점 연속. 본인을 후원해주는 의사가 한 명 있는데
머리를 스폰해줬다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스폰이네요. 네. 자, 옆 돌리는 공 짧게 구사를 하려고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 직접 보나요? 자, 회전이 많이 들어간 걸 보니까 직접 봤는데요. 네. 직접 본 공. 조금 짧았어요. 두 점 기록합니다. 자, 저렇게 이목적구의 위치가 좀 애매하게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직접 봤을 경우에 조금 짧거나 길었으면 앞뒤로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많았고, 또 짧게 보전이 지금 아래 당쿠션 위에서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부담됐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네. 자, 그 스폰을 드브루인 선수도 좀 받고 싶겠는데요. 네. 자, 복션으로 보는 앞으로 돌려치기. 자, 길게 빠집니다. 네. 드브루인 0점. 자, 8점 장타를 기록한 이후에 다음 5이닝에서는 무득점에 그치는 드브루인. 외국 선수들이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는 세계선수권인데 밥은 잘 먹고 있나요? 네. 뭐 한국을 워낙 자주 찾는 선수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많이 숙달이 됐어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찾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뭐 불고기나 또 뭐 돼지갈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선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횡단샷. 자, 조금 내려갔네요. 여기 살짝 네. 벗어났습니다. 0점. 여기서 아주 살짝 비껴가는 모습. 특히나 이제 터키 선수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입맛이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매워도 다른 여타 유럽 선수들보다는 매운 음식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네, 잘 먹는군요. 네. 자, 대회전이죠. 자, 약간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뺐고요. 네. 그렇죠? 일목적과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부담될 수 없었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공 선택이 좋을까요? 자, 하얀 공의 왼쪽을 플러스2도 괜찮은데요. 자, 네. 오른쪽 면을 지금 노리고 있죠. 대회전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짧게 치면서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아. 샷인데, 자, 정확합니다. 아, 자, 이런 생각을 할 네. 수가 있군요. 그런 것이 바로 왕쿠션에서 다져진 실력, 기초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왕쿠션을 마치고 나서 투쿠션에 떨어지는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투쿠션부터는 역회전이 먹기 때문에 여기서 자, 세워서 올라오는 각도. 이런 각도를 잘 읽어낼 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짧게 보는 공. 네. 10점 연속. 자, 그래서 이제 쓰리 쿠션을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왕 쿠션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네, 쉽게 이해가 될 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주 초보자들의 경우에 쓰리쿠션으로 바로 입문을 하기에는 좀 버겁다면 왕쿠션을 통해서 입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거의 많이 경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왕쿠션에 대한 경기 이 룰이나 이런 보급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쿠션은 뭐 원쿠션 이상 맞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쓰리쿠션도 역시 쓰리쿠션 이상 맞으면 득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원쿠션이라고 해서 꼭 원쿠션으로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쿠션 이상의 쿠션 수만
맞는다면 다 득점이 인정이 되니까요. 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원쿠션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초보자들이 입문하기 적당한 아주 좋은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4점 연속 만들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옆돌리기인데요. 자, 짧아요. 네, 조금 덜 끌렸죠. 드브루인 4점. 하지만 4점을 만들었고요. 14대 4, 10점 차가 됐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두껍게 끌어도 됐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목적과 이 키스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은 두께를 끈다는 것이 조금 덜 끌렸죠.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돌리기가 지금 각도가 있나요? 네.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면 네, 지금 좋아요. 진행이. 아, 코너 쪽 깊숙이 넣어서 옆돌리기 성공시킵니다. 네. 왕쿠션으로 직접 맞지 않으면 조금만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면 돌아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각도였었죠. 네.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 노려보고 있는데요. 내려가면서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타스테미니 선수가 지금 랭킹 11위로 이 대회를 신청을 해서 사실 타스테미니 선수가 1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랭킹이나 시드나 이런 것들을 항상 아슬아슬하게 받거나 아니면 12위 바깥으로 밀려나서 받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좀 애매한 그런 랭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아주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세계선수권 대회는 월드컵보다도 1.5배가 많은 랭킹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성적이 지금 8강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 같이 보면 타스테미니 선수가 랭킹을 올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드블린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포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타스테미니 선수가 월드컵에서도 준우승만 두 번이 있었고 우승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시드 선수쯤에 계속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2012년도, 2013년도 연속으로 준우승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승에 목말라 있는데 한번 우승을 해보면 네. 조금 자리가 잡힐 수 있는 선수들인데 조금 우승도 해본 선수가 한다고요. 그렇죠. 한번 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제 자신감도 배가 되고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양 선수 다 월드컵 우승 경험은 없습니다. 4점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이번에는 살짝 빠졌습니다. 4점. 특히 당구 선수들 중에 얼굴이 많이 떨리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선수가 뭐 그리스의 필리포스 선수 같은 경우. 필리포스 선수는 팔도 많이 떨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신경계하고 영향이 있는 그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는 건데요.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떠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경기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 필리포스가 더 심하게 떨면서 성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한때는 네. 랭킹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선수인데요. 지금은 거의 시드 선수 바깥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1점. 확실히 좀 영향을 주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는 일본의 시마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98년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는데요. 그 선수도 그렇게 많이 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그 당구 선수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2점. 뭐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김경률 선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눈 깜빡임이 좀 심해서 네. 그게 이제 뇌 쪽하고 연결된 뇌신경에 약간 영향이 있어서 수술을 했던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상당히 요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좁은 각도로 옆돌리는 공. 자, 포쿠션으로 노려봤습니다만 많이 잘 봤네요. 자, 두 점을 만들면서 더블 스코어 16대 8입니다. 자, 두 적구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아주 얇은 두께를 이용한 뒤로 돌려치기죠. 자, 빠질 데가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많은 탕구 팬들이 알고 있는 세미 세이거너 선수가 선수 생활을 잠깐 쉬는 동안에 그전까지는 터키에서 1인자는 세미 세이거너 선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세미 선수 이 틈을 타서 이 타스테미 선수가 가장 강자로 네. 지금 등장을 했죠. 현재 그리고, 터키 랭킹이 1위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타스테미 선수가 이제 터키 선수 중에서는 세계 랭킹이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 선수가 루피 세넷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상당히 지금 시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뭐 한 10위에서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죠. 이제 세미 세이거너 선수가 본격적으로 대회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터키 쪽도 치열해지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네. 조금 시합을 적응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바로 2015년 초에 열렸던 터키 국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감각이 돌아오는 데는 아마 한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요. 네. 세계 랭킹도 아마 한 2년 차 정도 돼야 이 선수가 세미 선수가 다시 랭킹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뒤로 돌려치기. 네, 조금 긴 각도로 네. 네, 정확하네요. 석점 연속 성공하면서 5점 차. 자,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이죠. 부드럽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단숨에 점수 차가 좁혀졌고요. 이번에 좋은 위치. 큐도 좀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더 심해지면 장점이나 또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5점. 5점 연속. 이 두 선수 가운데 승자는 이제 조제오 브롬달 선수 중에 한 명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다라는 네. 그런 표현이 딱 맞는데요. 자, 뱅크샷. 자, 내공의 위치가 딱 코너 쪽을 연장선이었기 네.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뱅크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올라가면 갈수록
진짜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만나는 선수는 한 명입니다. 네. 다 정리되고 이긴 사람 하나 올라오니까 그렇죠. 본인이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의기소침해야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진행 좋고요. 자, 계속해서 점수가 이어집니다. 7점 연속. 자, 거의 다 쫓아왔죠. 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16강에서 야스퍼스, 자네티 세계 선수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이미 한번 무찔렀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붙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스테미 선수는 16강에서 자네티 선수를 16이닝 만에 40대 23으로 간단하게 제압을 했어요. 네. 상당히 박빙이거나 아니면 자네티 선수의 우세를 좀 점치던 그런 대진이었었는데요. 예상을 좀 깨고 에버가 2.5를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었죠. 네, 결국 동점까지 만듭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진행이 돼야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뺄 수 있는 공인데 아주 좋은 두께로 대회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조금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유럽에서 온 선수들은 좀 피곤하겠죠. 지금 네, 피곤한 그렇죠.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한 7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두꺼운 두께로 약간 밀면서 키스를 배제시켰고요. 자, 정확하게 네, 실로를 찾아갑니다. 점수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타스테미르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두께면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께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저런 공들이 정확하게 두께를 약간 변형시켜가면서도 자유자재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당구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를 관전을 할 때 보면 자, 내가 예상했던 자, 치기 전에 나는 뭘 치겠다 싶은 그런 공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좀 틀린 그런 선택이 있다면 네. 이유가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내는 것이 관전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라고 할 수 네. 있겠어요. 10점 연속 대단합니다. 자, 끌어주면서 뒤로 돌려치는 공. 자, 이런 공은 약간만 두꺼워도 또 키스가 유발될 수 있는 공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게 끌어주는 게 또 이렇게 득점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에 잠겨있는 드브루인 선수고요. 계속 끌려가던 경기를 하던 타스데미르 선수 10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앞서 나가는 경기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끌어주면서 옆돌리기를 짧게 보겠죠? 네. 끌어준 공. 자, 여기서 역회전. 아... 짧았네요. 네. 타이푼 10점. 하지만 10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점 앞서게 됩니다. 예선전에서도 하이런이 11점을 기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 경기 다 11점을 네. 기록을 했었습니다. 16강전에서는 13점까지도 기록을 했었네요. 네. 드브루인의 8이닝. 얇은 두께의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자, 직접 맞기는 쉽지 않고 얇게 맞추면서 짧게 보는 그런 공이죠. 자, 5 쿠션으로 올라가면서 득점이 네. 됩니다. 1점! 아주 얇은 두께. 자, 이것도 살짝 스칠 뻔했어요.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주니어 선수들을 끌고 주니어 대회 때문에 네덜란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브루인 선수가 연습 장소를 제공을 해줘서 네. 한국 선수들이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럽에 가면 사실 경기 전에 몸을 풀 수 있는 연습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이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연습할 장소가 아예 없거나 하는 네. 도시들에서
경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와 이거 친분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조금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를 또 차로 이동도 해주고 네. 공항에서 그 시합장까지 한 4시간 정도 차로 본인 차로 이렇게 바래다주고 했던 그런 신세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번에 세계선수권 한국 방문했을 때 좀 잘 보답하셨나요? 네, 지금 네. 두고두고 갚을 예정이고요. 네. 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자. 예. 오. 네, 키스가 사실 올려 보내줬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가려서 약간 일목적구가 뒤에 있는데 두께를 재는 경우에 상당히 좀 시야를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앞쪽에 공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잡아내기가 사실 조금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몸을 한번 움직여봤는데 네. 맞지 않았고요. 자, 들어돌려 치는 공. 회전 많이 들어갔죠. 길게 5 쿠션으로. 네. 네, 좋습니다. 10점. 20점을 만들면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먼저 20점을 만들게 될까요? 타스테미르 1점 남아 있습니다. 자, 20점이 되면 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요. 5분간 휴식 주어지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선수들이 이제 보통 담배를 안 피는 선수들이 네. 많이 앉아있는데 자네트 선수, 네. 뭐 브론달 선수 거의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네,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 맞습니다. 타이푼 1점. 빨간 공이 쿠션에 좀 붙어 있죠. 그래서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할 텐데 끌어서 치는 옆돌리기는 약간 지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비껴치는 공 예상대로 노려보고 있죠. 자, 회전 조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진행이 좋죠. 네, 좋습니다. 회전을 억제해야 되는 비껴치기가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공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두브린 선수의 장점이 왕쿠션을 잘 치는 장점이 이제 저런 데서 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런 공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야만 어떤 걸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치인데 손쉽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에 지금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합니다.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이 있는 공인데요. 이게 키스가 많은 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스를 어떤 식으로 배제를 시키면서 득점을 할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 같으면 아주 얇은 두께로 내 공의 회전력만 살려서 진행을 지키는 그런 앞돌리기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자, 키스 빠졌죠? 자, 길게 봤어요. 자, 회전력을 많이 주지 않고 약간 억제를 하면서 긴 대회전을 네, 성공시켰네요. 야,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잘 성공시켰습니다. 자, 회전력을 다 주지 않고 쳤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저도 빨리 이거 끝나면 당구장 가서 한번 쳐보고 싶어요. 네. 네. 저하고는 예상이 틀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보다 잘 치는 선수들이 그런 경기를 보고 있는 게 어떨 때는 저로 하여금 당구에 대한 또 열의를 불태우게 합니다. 네. 네. 자, 결국 두브레인 선수가 20점을 먼저 만들었고요. 계속 점수는 이어집니다. 자, 지금 본인이 원하는 두께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움츠렸던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일목적으로 이 두께가 약간 잘못됐죠. 자, 코너 쪽으로 향하면서 지금 내공 쪽으로 향하니까 저게 원했던 두께는 아니었는데 네. 네 번째 샷.
자, 더블 쿠션이죠.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한 공격인데, 자, 왕쿠션 플레이의 정석을 지금 보여줄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네, 완벽합니다. 네, 정확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버스를 선택을 하지 않고 역회전을 주지 않고 쳤던 이유가, 역회전을 주면 내공이 회전력이 살아나가면서 혹시라도 안 맞으면 다시 내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렇게 이제 더블 쿠션을 회전을 주지 않고 치면 투 쿠션 이후부터는 역회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져나가더라도 이목조크 근처에서 내공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디펜스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영리한 그런 플레이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돌려치는 공 아주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면서 공을 먼저 보내버리고 득점되는 모습. 자,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드브루인 선수. 5점 연속 기록 중입니다. 저런 이제 공을 아주 잘 치는 톱 랭커들이 공 다루는 솜씨를 보면 충격량에 따른 공의 운동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충격량과 운동량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공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몸으로 터득한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강력하게 자, 진행이 빨라요. 길죠. 네. 고맙습니다. 자, 내공의 속도가 너무 지금 빨리 5점.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나왔죠. 자, 드브루인 선수가 5점을 만들면서 23-19가 됐고요. 전반을 드브루인 선수가 앞선 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14 세계 3쿠션 당구 선수권 대회 장폴드 브루인 선수와 타이푼 타스데미르의 8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브루인 선수가 4점 앞선 채 전반을 마쳤고요. 이제 10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빗겨치기 시도를 하는 모양인데요. 자, 이목적구의 위치가 약간 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키스예요. 네. 타이푼 0점. 저 키스 때문에 상당히 장고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키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그런 배열이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큐를 연장시켰고요. 네, 그렇습니다. 큐 연장시키는 익스텐션이죠. 자, 요즘은 장비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 저렇게 연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보조 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흔히들 그 뭐 동호인들 오리발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그걸로 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네. 들어가지 않네요. 드브루인 0점. 후반 첫 번째 샷들 두 선수 모두 놓쳤고요. 아, 계속해서 공이 까다롭죠. 네, 드브루인 선수 아내 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금발 머리에 네. 저 뒤쪽에 가운데 앉아 있는 여성분인데요.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입니다. 약간 중상 정도를 주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저 공이 이제 너무 상단으로 들어가면 왕쿠션 이후에 밀림이 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은 이제 큐 끝이 임팩트 하고 나서 이 큐 끝이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 임팩트를 해주면. 아, 저렇게 이제 앞쪽으로 밀리는 형상이 좀 억제되면서 끌리는 현상으로 이제 네.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투쿠션째부터는 다시 정회전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멋진 샷이었습니다. 네, 뭐 이것도 보시고 지금 연습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 왼손인데요. 자, 조금 짧았어요. 네. 타이푼 1점. 한 점 만들면서 20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왼손은 좀 정교함이 떨어지겠죠? 네. 양손을 다 쓰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고점자들은 뭐 왼손도 상당히 잘 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다급한 상황에 1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되곤 하니까요. 빨간 공을 비껴치는 공이죠. 네. 1점. 자, 카스테미즈 선수가 10점을 몰아치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꾸준히 득점하면서 지금 계속 앞서고 있는 주무리 선수입니다. 기본적인 공 배치죠.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이런 공은 이제 다음 공의 배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무난하게 성공시켰고 공의 움직임이 자, 그렇죠. 네. 일목적구였던 하얀 공을 반대쪽 후선에 맞추면서 코너 쪽으로 몰아넣으면 다음 공은 이목적구가 어떤 두께로 어떤 방향으로 맞든 칠 수 있는 공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회전 배열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내 공의 회전이 좀 덜 들어갔어요. 조금 속도도 좀 느렸고요. 굉장히 얇은, 아쉬워합니다. 예,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되지만 내 공의 회전력을 충분히 살려주고 조금 빠른 속도의 임팩트를 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뒤에서도 아쉬워하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앞서 있는 드브루인 선수입니다. 까다로운 배치 결국은 타임아웃을 선언하는데 대각선 모양이거든요. 네. 빨간 공은 일목적으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죠. 두 까지 다 키스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네. 다스테미르 선수의 선택은 자 뒤로 돌려 치는 공. 자 이게 키스 빠졌고요. 아, 지금 들어갑니다. 네. 네. 자 행운의 샷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이었죠. 내 공의 회전을 조금 억제하면서 자 아주 긴 각도의 이목적구를 향해서. 네. 맞습니다만 일목적구가 뭐 일목적구도 피하고 내공도 피하면서 네. 이제 진행이 됐네요. 네, 두 번의 키스 위험 잘 처리가 되면서 득점이 됐고요. 자, 비껴치는 공이죠. 아주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내공의 회전력 자 멋진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예. 자 조금만 얇게 되면 자 이목적구의 왼쪽 방향으로 내공이 진행이 되면 안 됐던 공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두께로 이목적구의 그 위쪽 오른쪽 방향으로 키스를 빼면서 내공은 천천히 회전력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멋지게 두 점 연속 꼽아냈고요. 자, 옆돌리기죠. 옆돌리기인데 네. 노란 공의 위치가 약간 애매합니다. 코너 네.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는데 아. 자 길게 아 지금 빠집니다. 자 저희가 이제 흔히 외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약간 저렇게 길게 나와서 돌아 나오면 맞을 수 있는 각도는 흔히들 하는 얘기로 양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저렇게 약간 길게 빠지면 돌아 나와서도 없는 공은 외길이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정확도는 돌아 나왔을 때보다도 굉장히 더 정확한 그렇죠. 진행이 필요한 그런 공 배치인데요. 네. 자 리버스 이용한 공격이죠.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을 내 공의 오른쪽 회전을 주면서
네. 1점. 정확합니다. 상단 회전력으로 약간 밀어주는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공이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왕쿠션 위에 곡선을 그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단의 밀림이 조금 강해지면 저렇게 이제 곡선의 형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아주 얇은 두께 옆돌리기죠. 회전을 많이 주고 있고요. 얇은 두께? 두꺼워요. 두꺼워요. 네. 좀 더 얇았어야 했나요? 네. 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수비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공격이었죠.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누구든지 한 방이면 뭐 전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반을 지나서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때부터의 장타는 진짜 이제 승부를 결정 그렇죠. 지을 수 있는 그런 장타가 될 수 있거든요. 앞돌리기. 자. 너무 두껍게 맞았죠. 타이폰 네. 0점. 자, 이게 고민되는 공이에요. 옆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배치인데 자 공배치가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공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 공이 일목적고했던 빨간 공이 장쿠션 맞고 단쿠션 맞고 장쿠션으로 돌아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 예 돌아 나가질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 키스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데 일목적고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시 됐던 네. 그런 공이었습니다. 결국 키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금발머리 여성이 바로 두블린 선수의 안식부고요. 네. 이제 검은 머리 여성은 벨기에의 포툼 선수의 여자친구입니다. 아, 여자친구도 네. 같이 왔군요. 네, 같이 이제 여자친구도 선수예요. 네. 월드컵 때는 같이 출전을 하고 네. 월드 챔피언십에는 이제 뭐 여자들이 나올 수 있는 랭킹 수준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좀 날씨 따뜻했을 때 세계 선수권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지금 너무 얇은 두께 의식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네요. 이 공이 들어가나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예. 아, 굉장한 행운인데요. 네, 관중석에서 다 웃고 있는데. 네. 우리 이거 우스갯소리 뽀로꾸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아주 대단한 대단한 뽀로꾸가 네. 들어갔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뽀로꾸라고 이제 흔히들 조금 좀 저속하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프로크라는 프랑스어의 그 외국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 발음으로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되다 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행운의 샷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또 동호인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직접 봤죠? 아, 정확한데요. 좋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저렇게 내공과 아주 근접해 있을 때는 사실 저 두께를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과 연결을 시켰네요. 굉장히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요. 두 점 차. 자, 리버스 공격이에요. 노란 공의 왼쪽 부분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장점이 지금 올라간 거죠. 네.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밀림이 좀 생겨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공은 약간 장점을 좀 내려줘야. 자, 내려주기가 좀 쉽지 않다면 동호인분들은 큐컷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팩트 네. 하고 난 다음에 큐가 쭉 내려갈 때 큐컷이 올라가지 말고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스트로크를 해주면 네. 요령이 생길 겁니다. 드브루인 14이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블 쿠션이죠. 얇은 두께로 치면서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인데요. 자, 샷이 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이런 공이 저는 제일 부럽거든요. 네. 왕쿠션을 아주 잘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인데 네. 저 공은 사실 부담될 수밖에 없었던 공입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다음 사람한테 너무나 쉬운 공을 갖다 줄 수 있는 네. 아, 그런 조금 또 애로가 있는 공이거든요. 그렇죠. 대회전. 네, 2점 연속. 두 수구가 붙게 됐고요. 자, 하얀 공을 공략을 하겠죠. 회전을 왼쪽을 주면서 되돌려 치는 공이죠.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다시 네. 아, 이건 또 좋습니다. 아주 멋진 공이죠. 네. 네, 내 공의 회전량 조절이 아주 관건인 그런 공인데요. 기본적인 공 배치 옆 돌리기. 결국 드브루인 선수 30점까지 먼저 도착했습니다. 보면 스트로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딱 맞을 만큼의 필요한 힘만을 써서 네. 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흰 공을 잘 빼냈고요. 옆 돌리기. 또 한 점 추가합니다. 5점 연속. 회전을 주지 않고 노잉글리시로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필요한 힘만을 쓰다 보니까 다음 공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예정되어 있는 그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다시 한번 마지막 두 번째 타임아웃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멀기도 하고 아주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 일목적구 두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일이죠. 네, 왼손으로 얇게 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약간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배제시키는 자 약간 네. 두껍게 치면서 키스 배제시켰고요. 여기서 이 키스도 배제시켰네요. 네. 네. 자칫 조금 두꺼운 두께로 치다 보면 내공이 퍼쿠션까지 진행된 다음에 돌아 나올 때 키스가 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이 있었던 공인데 아주 적절한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를 뺐습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해서 다 잘 성공시켰습니다. 네. 더군다나 좀 타임아웃을 썼던 게 또 옆 테이블에서 조금 시끄러운 그런 네. 예, 소음 때문에
좀 집중이 좀 안 됐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 마세이샷인데요. 네, 찍어치기를 이용한 공격.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치는데 회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찍어치기를 이용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또 정확하게 가네요. 이런 공은 망쿠션, 프리게임, 보크라인 이런 거에서 다져진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저 선수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샷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3쿠션만 전문으로 치는 선수들은 저거 왜 저렇게 어려운 걸 선택을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리를 알고 있는 저 선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쉬운 샷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장점을 모두 발휘하고 있네요. 7점 연속. 자, 짧게 끌어주면서 보는 앞으로 돌려치는 공. 자, 네. 8점. 자, 중요한 순간에 장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의 8점은 아주 의미가 있는 8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점 차가 됐고요. 이번에는 조금 또 고민이 되겠는데요. 대회전 키스 빠졌는데 네, 대회전을 내공의 회전력을 좀 줄여가면서 길게 봤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8점을 만들었고요. 박빙의 순간에서 10점 차까지 다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겨우 또 따라잡았는데 타스데미리 선수는 다시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자, 뒤로 돌려치는 공이죠. 기본적인 공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얇은 두께로 끌어주면서 네, 키스를 배제시켰고 득점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계속되는 공 배치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격이죠. 네, 잠시 이어지면서 2점 연속. 데미르 선수도 장타가 한번 나와줘야 좀 반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10점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아주 부드러운 힘으로 쳤습니다. 아, 이 공이 짧아요. 네. 빠지네요. 타이푼 2죠. 거의 맞는다 싶었던 공이었는데 거의 이목적고 근처로 와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다시 드브르인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할 수 있겠죠. 빨간 공을 일목적고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 배열인데요. 부드럽게 네.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가면서 네. 네. 1점. 5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목적구의 위치가 워낙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었던 공이죠. 직접 아니면 짧게 해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맞고 조금 길면 돌아나오면서 맞을 수 있고 그래서 맞을 수 있는 마진 폭이 상당히 넓었던 그런 공이기 때문에요. 대회전이에요. 아, 너무 짧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 공 맞을 뻔 했습니다만 자, 의도는 저게 아니었죠. 다섯 점을 남겨둔 채 다시 내려가고요. 네덜란드 선수들의 조끼는 항상 저렇게 오렌지 색깔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또 벨기에 바로 인접 국가다 보니까 지금 벨기에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교류도 많고 네. 또 그 자국 리그나 이런 것들도 서로 뭐 거의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옆 동네처럼 왔다 갔다들 해요. 차 타고 그래서 네. 상당히 그 거의 뭐 같은 나라 선수들 같이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두 나라입니다. 네. 들어돌려 치는 공이죠. 네. 2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7점 차. 아, 여기서 이제 점수를 얼만큼 좁히느냐가 또 관건인데요. 좁힐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대회전이 괜찮아 보이는데 아주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좀 많이 주면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대회전이죠. 네.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네, 침착하게 한 점 한 점 또 추격해 갑니다. 자, 일목적고했던 빨간 공의 움직임. 주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공이죠. 지금과 같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운동량이 일목적구 운동량이 많지 않아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일목적구인 빨간 공의 움직임이 좀 커집니다. 그러면서 내공과 키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네. 자, 얇은 두께로 들어돌려 치는 공. 그렇죠. 4점 연속 타시데미르 선수도 30점이 됐습니다. 16이닝 현재 30대 35. 두 선수 다 아주 좋은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이적구가 바짝 붙어 있고요. 자, 지금 아주 세밀한 두께가 요구되는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아, 네. 자, 오늘 저렇게 맞습니다. 멀리 있는 공에 대한 두께가 좀 좋지 않네요. 아, 좀 얇은 두께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자, 놓칩니다. 회전을 주면서 멀리 있는 공을 치다 보면 원했던 두께대로 맞지 않는 스쿼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그런 공이었는데요. 자, 하얀 공 노리고 있죠.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 자, 무난히 득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배열입니다. 바로 키스. 실수예요. 네. 너무 얇게 맞았네요. 자, 저런 실수를 하다니 역시 좀 멀리 있는 공은 누구에게나 좀 부담이 네, 가는 공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드브루인 선수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으로 끌어주죠. 자, 아주 잘 끌렸는데요. 네. 자, 내공의 진행이 좀 빨랐어요. 내공의 진행이 저렇게 빠르지 않고 조금만 더 느릴 수 있었으면 충분히 키스를 뺄 수 있었던 네. 그런 옆돌리기였는데 이목적구의 위치 자체가 사실 조금 까다로운 위치였습니다.
회전을 다 주고 끌자니 약간 모자랄 것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약간은 회전력을 좀 억제를 하면서 끌어줬던 옆돌리기였는데요. 두껍게. 네, 뒤로 돌려 치는 공. 네. 1점. 네, 이제 4점 남았습니다. 드브루인 선수는 또 후공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점이 되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뱅크 걸어치는 공인가요? 내 공의 회전은 장점을 약간 마이너스로 줬는데 약간 두꺼웠었던. 네. 안 맞았습니다. 드브레인 1점. 자, 뒤로 돌려치는 공이 가능하죠? 네, 포쿠션으로 약간 끌어주는 포쿠션을 볼 수 있는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왼손으로 뒤로 돌려치기. 자, 아, 예, 맞네요. 잘 맞네요. 네, 많이 끌렸어요. 자, 부드럽게 놔줘도 될 뻔했었던 공인데 약간 타격을 주면서 끌었던 것이 실패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공을 선택했고요.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이죠. 기세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8명 참가를 해서 8강에 3명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2명이 준결승 진출을 했고 마지막 네. 조재호 선수가 이 경기 다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세 명까지 올라가면 너무 우리 선수들 네.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뭐 대회 주최자로서의 그 대한당구연맹 아주 성공적인 대회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는 브롬달 선수와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경기도 다음 시간에 중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 뭡니까? 이런 예. 실수를 또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뽀로코도 나왔고 네. 또 지금같이 큐미스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실수의 요인들이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다 이 중요한 순간에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하얀 공의 오른쪽 부분을 끌어주는 공이죠. 자, 내 공의 회전력. 네. 네. 이제 나머지 3점. 3점. 두꺼운 두께를 끌면서 키스를 배제시키고 그 대신 이제 내 공이 끌리면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회전력은 많이 살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득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아봤고요. 자, 상단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쿠션 이후에 내공이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줬는데요. 장점의 높낮이에 좀 실패를 했던 공이었습니다.
노란 공을 일목적구로 비껴치는 공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포쿠션으로 일목적구의 위치가 좋아요.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일목적구의 위치가 좋다고 말씀드린 그 위치는 뭐냐면 자, 내 공이 코너로 향하는 각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이 진행이 되면서 내 공을 코너로 가는 각도 선상에 있으면 사실 선수들이 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그 코너보다 약간 긴 위치거나 좀 짧았을 때의 그런 공 배치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공까지 좋습니다. 두 점 연속. 자, 여기서 최대한 다득점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자, 뱅크샷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공 배열이 진행이 됐군요. 자, 저렇게 두 공이 붙어 있는 뱅크샷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정확한 지점이 요구되는데요. 조금만 짧거나 두꺼워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공이죠. 네. 아유, 짧았어요. 맞습니다. 타이푼 2점. 2점, 37대 32. 5점 차입니다. 후반에 중반 같은 그런 무서운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타이푼 선수입니다. 또 너무나 좋은 공이 지금 다음 공으로 블루인 선수한테 갔는데요. 네. 뒤로 돌려 치는 공이죠. 아, 뭐 이런 공은 놓치지 않겠죠. 네. 1점. 나머지 2점. 나머지 2점. 횡단샷인가요? 자, 더블 쿠션을 회전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아, 강하게 횡단으로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네. 자, 두께에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잡아주면서 하단에 주고 저렇게 강하게 치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쪼개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득점 연결이 되는데요.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두께가 좀 너무 얇았거나 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자,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타격을 가해서 키스를 빼고 아, 이 공도 기네요. 네. 타이푼 0점. 자, 일목적구의 두께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네. 자, 사실 저렇게 두꺼운 두께로 대공을 회전을 실어서 보내기도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만 멋진 구사를 했습니다만 기네요. 아쉽게 놓친 공이 되겠고요. 드브루인 21이닝. 빨간 공 비껴치기를 선택을 하겠죠. 2-3 쿠션 내에서 이제 코너 쪽으로 향하게 되면 특정 연결되는 공인데요. 자, 돌아 나와서 정확하게 네. 내려갑니다. 나머지 이제 나머지 한 점. 자, 회전이 좀 억제되면서 코너 쪽으로 진행이 돼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비껴치기였습니다.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길게 빠질 수 있는 각도도 있었거든요. 네, 아주 잘 치면서 다음 공의 배치도 괜찮게 이끌어냈네요. 네. 자, 옆돌리기 끌어치는 공이죠.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경기는 그대로 끝납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끌겠습니다. 자, 진행 좋죠? 네, 옆돌리기로 마무리 짓는 드브루인 선수. 40대 32를 기록하면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다시. 네. 3점. 이것도 좋습니다.
아주 멋진 공이죠. 네. 네. 내공의 회전량 조절이 아주 관건인 그런 공인데요. 기본적인 공 배치 옆 돌리기. 결국 드브루인 선수 30점까지 먼저 도착했습니다. 보면 스트로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딱 맞을 만큼의 필요한 힘만을 써서 네. 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흰 공을 잘 빼냈고요. 옆 돌리기. 또 한 점 추가합니다. 다섯 점 연속. 회전을 주지 않고 노잉글리시로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필요한 힘만을 쓰다 보니까 다음 공에서 매치 상당히 좋아요. 예정되어 있는 그런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네, 다시 한번 마지막 두 번째 타임아웃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멀기도 하고 아주 대회전을 쳐야 되는데 일목적구의 두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위치죠. 네, 왼손으로 얇게 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약간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배제시키는 자 약간 네. 두껍게 치면서 키스 배제시켰고요. 여기서 이 키스도 배제시켰네요. 네. 네. 자칫 조금 두꺼운 두께로 치다 보면 내공이 퍼쿠션까지 진행된 다음에 돌아 나올 때 키스가 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이 있었던 공인데 아주 적절한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를 뺐습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해서 다 잘 성공시켰습니다. 네. 더군다나 좀 타임아웃을 썼던 게 또 옆 테이블에서 조금 시끄러운 그런 네. 예, 소음 때문에 좀 집중이 좀 안 됐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 마세이 샷인데요. 네. 찍어치기를 이용한 공격.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치는데 회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찍어치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이 공이 또 정확하게 가네요. 이런 공은 망쿠션, 프리게임, 보크라인 이런 거에서 다져진 네.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저 선수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샷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공이기 때문에 3쿠션만 전문으로 치는 선수들은 저 왜 저렇게 어려운 걸 선택을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리를 알고 있는 저 선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쉬운 샷이 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장점을 모두 발휘하고 있네요. 7점 연속. 자, 짧게 끌어주면서 보는 앞으로 돌려치는 공. 자, 네. 8점. 자, 중요한 순간에 장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의 8점은 아주 의미가 있는 8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점 차가 됐고요. 이번에는 조금 또 고민이 되겠는데요. 대회전 키스 빠졌는데 네 대회전을 내공의 회전력을 좀 줄여가면서 길게 봤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8점을 만들었고요. 박빙의 순간에서 10점 차까지 다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네, 겨우 또 따라잡았는데 테스 데미리 선수는 다시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자, 뒤로 돌려치는 공이죠. 기본적인 공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얇은 두께로 끌어주면서 네, 키스를 배제시켰고 득점되는 모습입니다. 네. 1점! 자, 계속되는 공 배치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격이죠. 네, 점수 이어지면서 두 점 연속. 하스테미르 선수도 장타가 한번 나와줘야 좀 반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10점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아주 부드러운 힘으로 쳤습니다. 아, 이 공이 짧아요. 네. 빠지네요. 타이푼 2점. 거의 맞는다 싶었던 공이었는데 거의 이목 좁고 근처로 와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다시 드브르인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할 수 있겠죠. 빨간 공을 일목 좁고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 배열인데요. 부드럽게 네.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가면서 네. 네. 1점. 5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목 좁고의 위치가 워낙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었던 공이죠. 직접 아니면 짧게 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맞고 조금 길면 돌아나오면서 맞을 수 있고 그래서 맞을 수 있는 마진 폭이 상당히 넓었던 그런 공이기 때문에요. 대회전이에요. 아, 너무 짧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 공 맞을 뻔 했습니다만 자, 의도는 저게 아니었죠. 다섯 점을 남겨둔 채 다시 내려가고요. 네덜란드 선수들의 조끼는 항상 저렇게 오렌지 색깔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또 벨기에 바로 인접 국가다 보니까 지금 벨기에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교류도 많고 네. 또 그 자국 리그나 이런 것들도 서로 뭐 거의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옆 동네처럼 왔다 갔다들 해요. 차 타고 그래서 네. 상당히 그 거의 뭐 같은 나라 선수들 같이 지금 친하게 지내는 그런 두 나라입니다. 네. 뒤로 돌려치는 공이죠. 네. 2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7점 차.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얼만큼 좁히느냐가 또 관건인데요. 좁힐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대회전이 괜찮아 보이는데 아주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좀 많이 주면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대회전이죠. 네.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네, 침착하게 한 점 한 점 또 추격해 갑니다. 자, 일목 좁고 했던 빨간 공의 움직임 에 주시를 할 필요가 있었었던 공이죠. 지금과 같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운동량이 일목적고 운동량이 많지 않아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일목적고인 빨간 공의 움직임이 좀 커집니다. 그러면서
내공과 키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네. 얇은 두께로 들어돌려 치는 공. 그렇죠. 4점 연속 타스테미르 선수도 30점이 됐습니다. 네, 16이닝 현재 30대 35. 두 선수 다 아주 좋은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이적구가 바짝 붙어 있고요. 아, 지금 아주 세밀한 두께가 요구되는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아, 네. 자, 오늘 저렇게 멀리 있는 공에 대한 두께가 좀 좋지 않네요. 아, 좀 얇은 두께 생각했었는데 그대로 아, 놓칩니다. 회전을 주면서 멀리 있는 공을 치다 보면 원했던 두께대로 맞지 않는 스쿼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그런 공이었는데요. 자, 하얀 공 노리고 있죠.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 자, 무난히 득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배열입니다. 아, 키스 실수예요. 네. 너무 얇게 맞았네요. 자, 저런 실수를 하다니 역시 좀 멀리 있는 공은 누구에게나 좀 부담이 네, 가는 공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드브루인 선수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으로 끌어주죠. 자, 아주 잘 끌렸는데요. 네. 자, 내공의 진행이 좀 빨랐어요. 내공의 진행이 저렇게 빠르지 않고 조금만 더 느릴 수 있었으면 충분히 키스를 뺄 수 있었던 네. 그런 옆돌리기였는데 이목적구의 위치 자체가 사실 조금 까다로운 위치였습니다. 회전을 다 주고 끌자니 약간 모자랄 것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약간은 회전력을 좀 억제를 하면서 끌어줬던 옆돌리기였는데요. 두껍게 네, 뒤로 돌려 치는 공 네. 자, 이제 4점 남았습니다. 드브루인 선수는 또 후공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점이 되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뱅크 걸어치는 공인가요? 내공의 회전은 당점을 약간 마이너스로 줬는데 중 이하로 주면서 좀 끌어줬던 리버스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고 치료 중이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은 좀 엉성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직접 보면 좀 불긋불긋하면서 조금 그 비호감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아마 다음 기회에 한국을 찾아올 때의 모습은 아마 긴 머리에 멋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또 멋있게 변해 있겠네요. 네. 네. 축구 선수 중에 루니 선수도 이식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멋있어졌잖아요. 네. 2점! 자, 2점 연속. 본인을 후원해주는 의사가 한 명 있는데 머리를 스폰해줬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스폰이네요. 네. 자, 옆돌리는 공 짧게 구사를 하려고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 직접 보나요?
자, 회전이 많이 들어간 걸 보니까 직접 봤는데요. 자, 또 네. 여기 직접 공공. 아, 조금 짧았어요. 타이푼 2점. 2점 기록합니다. 자, 저렇게 이목적구의 위치가 좀 애매하게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직접 봤을 경우에 조금 짧거나 길었으면 앞뒤로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많았고, 또 짧게 보전이 지금 아래 당쿠션 위에서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또 조금 부담됐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네. 자, 그 스폰을 드브루인 선수도 좀 받고 싶겠는데요. 네. 복전으로 보는 앞으로 돌려치기. 자, 아, 길게 빠집니다. 드브루인 네. 0점. 자, 8점 장타를 기록한 이후에 다음 5이닝에서는 무득점에 그치는 드브루인. 외국 선수들이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는 세계 선수권인데 밥은 잘 먹고 있나요? 네, 뭐 한국을 워낙 자주 찾는 선수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많이 숙달이 됐어요. 아.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찾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뭐 불고기나 또 뭐 돼지갈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선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횡단샷. 자, 조금 내려왔네요. 아,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0점. 여기서 아주 살짝 비껴가는 모습. 특히나 이제 터키 선수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입맛이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매워도 다른 여타 유럽 선수들보다는 매운 음식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네, 잘 먹는군요. 네. 자, 대회전이죠. 자, 약간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뺐고요. 네. 그렇죠? 자, 일목적구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부담될 수 없었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어떤 공 선택이 좋을까요? 자, 하얀 공의 왼쪽으로 플러스2도 괜찮은데요. 자, 네. 오른쪽 면을 지금 노리고 있죠. 대회전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짧게 치면서 여기서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아. 샷인데, 자, 정확합니다. 아, 자, 이런 그런 생각을 것이, 예. 할 수가 있군요. 그런 것이 바로 왕쿠션에서 다져진 실력, 기초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왕쿠션을 마치고 나서 투쿠션에 떨어지는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투쿠션부터는 역회전이 먹기 때문에 여기서 자, 세워서 올라오는 각도, 이런 각도를 잘 읽어낼 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짧게 보는 공. 네, 3점 연속. 자, 그래서 이제 쓰리 쿠션을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왕 쿠션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네, 쉽게 이해가 될 아, 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주 초보자들의 경우에 쓰리 쿠션으로 바로 입문을 하기에는 좀 버겁다면 왕 쿠션을 통해서 입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거의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왕 쿠션에 대한 경기 이 룰이나 이런 보급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쿠션은 뭐 원쿠션 이상 맞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쓰리쿠션도 역시 쓰리쿠션 이상 맞으면 득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원쿠션이라고 해서 꼭 원쿠션으로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쿠션 이상의 쿠션 수만 맞는다면 다 득점이 인정이 되니까요. 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원쿠션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초보자들이 입문하기 적당한 아주 좋은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4점 연속 만들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옆돌리기인데요.
아, 짧아요. 아. 네. 조금 덜 끌렸죠. 드브루인 4점. 하지만 4점을 만들었고요. 14-4. 10점 차가 됐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두껍게 끌어도 됐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목적과 이 키스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은 두께로 끈다는 것이 조금 덜 끌렸죠.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자, 옆돌리기가 지금 각도가 있나요? 네. 네.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면 네, 지금 좋아요. 진행이. 아, 코너 쪽 깊숙이 넣어서 옆돌리기 성공시킵니다. 네. 왕쿠션으로 직접 맞지 않으면 조금만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면 돌아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각도였었죠. 네.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 노려보고 있는데요. 내려가면서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타스테미니 선수가 지금 랭킹 11위로 이 대회를 신청을 해서 사실 타스테미니 선수가 1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랭킹이나 시드나 이런 것들을 항상 아슬아슬하게 받거나 아니면 12위 바깥으로 밀려나서 받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좀 애매한 그런 랭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아주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세계선수권대회는 월드컵보다도 1.5배가 많은 랭킹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성적이 지금 8강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박세미 선수가 랭킹을 올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드볼린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포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하이튼 선수가 월드컵에서도 준우승만 두 번이 있었고 우승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시드 선수쯤에 계속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2012년도, 2013년도 연속으로 준우승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승에 목말라 있는데 한번 우승을 해보면 네. 조금 자리가 잡힐 수 있는 선수들인데 조금 우승도 해본 선수가 한다고요. 그렇죠. 한번 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제 자신감도 배가 되고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양 선수 다 월드컵 우승 경험은 없습니다. 4점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이번에는 살짝 빠졌습니다. 특히 당구 선수들 중에 얼굴이 많이 떨리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선수가 뭐 그리스의 필리포스 선수 같은 경우. 필리포스 선수는 팔도 많이 떨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신경계하고 영향이 있는 그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는 건데요.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떠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경기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 필리포스가 더 심하게 떨면서 성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한때는 네. 랭킹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선수인데요. 지금은 거의 시드 선수 바깥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1점. 확실히 좀 영향을 주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는 그 일본의 시마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98년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는데요. 그 선수도 그렇게 많이 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그 당구 선수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2점. 뭐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김경률 선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눈 깜빡임이 좀 심해서 네. 그게 이제 뇌 쪽하고 연결된 뇌신경에 약간 영향이 있어서
수술을 했던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상당히 요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좁은 각도로 역돌리는 공. 자, 포쿠션으로 노려봤습니다만 많이 잘 봤네요. 자, 두 점을 만들면서 더블 스코어 16대 8입니다. 자, 두 적구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아주 얇은 두께를 이용한 뒤로 돌려치기죠. 자, 빠질 데가 없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많은 탕구 팬들이 알고 있는 세미 세이거너 선수가 선수 생활을 잠깐 쉬는 동안에 그전까지는 터키에서 1인자는 세미 세이거너 선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세미 선수 이 틈을 타서 이 타스테미 선수가 가장 강자로 네. 지금 등장을 했죠. 현재 그리고, 터키 랭킹이 1위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타스테미 선수가 이제 터키 선수 중에서는 세계 랭킹이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 선수가 루피 세넷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상당히 지금 시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뭐 한 10위에서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죠. 이제 세미 세이거너 선수가 본격적으로 대회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터키 쪽도 치열해지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네. 조금 시합을 적응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바로 2015년 초에 열렸던 터키 국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감각이 돌아오는 데는 아마 한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요. 네. 세계 랭킹도 아마 한 2년 차 정도 돼야 이 선수가 세미 선수가 다시 랭킹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뒤로 돌려치기. 네, 조금 긴 각도로 네. 네, 정확하네요. 석점 연속 성공하면서 5점 차. 자,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이죠. 부드럽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지. 자, 큐를 연장시켰고요. 네, 그렇습니다. 큐 연장시키는 익스텐션이죠. 자, 요즘은 장비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 저렇게 연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보조 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흔히들 그 뭐 동호인들 오리발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그걸로 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네. 들어가지 않네요. 드브로인 0점. 후반 첫 번째 샷들 두 선수 모두 놓쳤고요. 계속해서 공이 까다롭죠. 네, 드브린 선수 아내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금발머리에 네. 저쪽에 가운데 앉아있는 여성분인데요. 자,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입니다. 약간 중상 정도 풀추면서 네, 네. 자, 저 공이 이제 너무 상단으로 들어가면 왕쿠션 이후에 밀림이 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은 이제 큐 끝이 임팩트 하고 나서 이 큐 끝이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 임팩트를 해주면 저렇게 이제 앞쪽으로 밀리는 형상이 좀 억제되면서 끌리는 현상으로 이제 네.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투 쿠션째부터는 다시 정회전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멋진 샷이었습니다. 네, 뭐 이것도 보시고 지금 연습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겨치기를 이용한 공격 왼손인데요.
자, 조금 짧았어요. 네. 타이푼 1점. 한 점 만들면서 20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왼손은 좀 정교함이 떨어지겠죠? 네. 양손을 다 쓰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고점자들은 뭐 왼손도 상당히 잘 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다급한 상황에 1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되곤 하니까요. 빨간 공을 비껴치는 공이죠. 네. 1점. 자, 카스테미즈 선수가 10점을 몰아치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꾸준히 득점하면서 지금 계속 앞서고 있는 김용민 선수입니다. 기본적인 공 배치죠.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이런 공은 이제 다음 공의 배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무난하게 성공시켰고 공의 움직임이 자, 그렇죠. 네. 일목적구였던 하얀 공을 반대쪽 쿠션에 맞추면서 코너 쪽으로 몰아넣으면 다음 공은 이목적구가 어떤 두께로 어떤 방향으로 맞든 칠 수 있는 공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회전 배열이 지금 다 왔는데요. 자, 내 공의 회전이 좀 덜 들어갔어요. 조금 속도도 좀 느렸고요. 굉장히 얇은, 아쉬워합니다. 예,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되지만 내 공의 회전력을 충분히 살려주고 조금 빠른 속도의 임팩트를 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뒤에서도 아쉬워하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앞서 있는 드브루인 선수입니다. 까다로운 배치 결국은 타임아웃을 선언하는데 대각선 모양이거든요. 네. 빨간 공은 일목적으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죠. 두 가지 다 키스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네. 카스테미르 선수의 선택은 자, 뒤로 돌려치는 공. 자, 이게 키스 빠졌고요. 들어갑니다. 네. 네. 자, 행운의 샷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이었죠. 내 공의 회전을 조금 억제하면서 자, 아주 긴 각도의 이목적구를 향해서 네. 났습니다만 일목적구가 뭐 일목적구도 피하고 내공도 피하면서 네. 이제 진행이 됐네요. 네, 두 번의 키스 위험 잘 처리가 되면서 득점이 됐고요. 자, 비껴치는 공이죠. 아주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내공의 회전력. 자, 멋진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예. 자, 조금만 얇게 되면 자, 이목적구의 왼쪽 방향으로 내공이 진행이 되면 안 됐던 공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두께로 이목적구의 그 위쪽 오른쪽 방향으로 키스를 빼면서 내공은 천천히 회전력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멋지게 두 점 연속 뽑아냈고요. 자, 옆돌리기죠. 옆돌리기인데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노란 공의 위치가 약간 애매합니다. 코너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는데 자, 길게 빠집니다. 자, 저희가 이제 흔히 외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약간 저렇게 길게 나와서 돌아 나오면 맞을 수 있는 각도는 흔히들 하는 얘기로 양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저렇게 약간 길게 빠지면 돌아 나와서도 없는 공은 외길이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정확도는 돌아나왔을 때보다도 굉장히 더 정확한 그렇죠. 진행이 필요한 그런 공배치인데요. 네. 자, 리버스 이용한 공격이죠.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을 내 공의 오른쪽 회전을 주면서 네, 자. 정확합니다. 상단 회전력으로 약간 밀어주는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내 공이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왕쿠션 위에 곡선을 그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단의 밀림이 조금 강해지면 저렇게 이제 곡선의 형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아주 얇은 두께 옆돌리기죠. 회전을 많이 주고 있고요. 얇은 두께? 두꺼워요. 두꺼워요. 네. 좀 더 얇았어야 했나요? 네. 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수비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공격이었죠.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누구든지 한 방이면 뭐 전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반을 지나서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때부터 이 장타는 진짜 이제 승부를 결정 그렇죠. 지을 수 있는 그런 장타가 될 수 있거든요. 앞돌리기. 자. 너무 두껍게 맞았죠. 타이폰 네. 0점. 자, 이게 고민되는 공이에요. 옆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배치인데 자 공배치가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공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 공이 일목적고 있던 빨간 공이 장쿠션 맞고 단쿠션 맞고 장쿠션으로 돌아 나가야 되는데 야 여기서 얘 돌아 나가질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 키스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데 일목적고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시 됐던 네. 그런 공이었습니다. 결국 키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금발머리 여성이 바로 두블린 선수의 안식부고요. 네. 이제 검은 머리 여성은 벨기에의 포툼 선수의 여자친구입니다. 아, 여자친구도 네. 같이 왔군요. 네, 같이 이제 여자친구도 선수예요. 네. 월드컵 때는 같이 출전을 하고 네. 월드 챔피언십에는 이제 뭐 여자들이 나올 수 있는 랭킹 수준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만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좀 날씨 따뜻했을 때 세계 선수권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지금 너무 얇은 두께 의식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네요. 이 공이 들어가나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예. 굉장한 행운인데요. 네, 관중석에서 다 웃고 있는데. 네. 우리 이거 우스갯소리로 뽀로코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아주 대단한 대단한 뽀로코가 네. 들어갔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뽀로코라고 이제 흔히들 조금 좀 저속하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프로크라는 프랑스어의 그 외국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 발음으로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되다 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행운의 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또 동호인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직접 봤죠? 정확한데요. 좋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저렇게 내공과 아주 근접해 있을 때는 사실 저 두께를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과 연결을 시켰네요. 굉장히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요.
두 점 차. 자, 리버스 공격이에요. 노란 공의 왼쪽 부분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아, 장점이 지금 올라간 거죠. 네.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밀림이 좀 생겨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공은 약간 장점을 좀 내려줘야 자 내려주기가 좀 쉽지 않다면 동호인 분들은 큐컷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팩트 네. 하고 난 다음에 큐가 쭉 내려갈 때 큐컷이 올라가지 말고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스트로크를 아, 해주면 네. 요령이 생길 겁니다. 드브루인 14이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덩크션이죠. 얇은 두께로 치면서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인데요. 자, 샷이 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이런 공이 저는 제일 부럽거든요. 왕쿠션을 네. 아주 잘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인데 네. 저 공은 사실 부담될 수밖에 없었던 공입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다음 사람한테 너무나 쉬운 공을 갖다 줄 수 있는 네. 아, 그런 조금 또 애로가 있는 공이거든요. 그렇죠. 대회전. 네. 두 점 연속. 두 수구가 붙게 됐고요. 자, 하얀 공을 공략을 하겠죠. 회전을 왼쪽을 주면서 되돌려 치는 공이죠. 쿠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단숨에 점수차가 좁혀졌고요. 이번에 좋은 위치. 큐도 좀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더 심해지면 장점이나 또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5점. 5점 연속. 이 두 선수 가운데 승자는 이제 조제오 브롬달 선수 중에 한 명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다라는 네. 네, 그런 표현이 딱 맞는데요. 아, 뱅크샷. 자, 내 공의 위치가 딱 코너 쪽을 연장선이었기 네.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공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뱅크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올라가면 갈수록 진짜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만나는 선수는 한 명입니다. 네. 다 정리되고 이긴 사람 하나 올라오니까 그렇죠. 본인이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의기소침 해야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진행 좋고요. 자, 계속해서 점수가 이어집니다. 7점 연속. 자, 거의 다 쫓아왔죠. 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16강에서 야스퍼스, 자네티, 세계 선수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이미 한번 무찔렀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붙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스테미 선수는 16강에서 자네티 선수를 16이닝 만에 40대 23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압을 했어요. 네. 상당히 박빙이거나 아니면 자네티 선수의 우세를 좀 점치던 그런 대진이었었는데요. 예상을 좀 깨고 에버가 2.5를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었죠. 네, 결국 동점까지 만듭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진행이 돼야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뺄 수 있는 공인데 아주 좋은 두께로 대회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조금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유럽에서 온 선수들은 좀 피곤하겠죠. 지금 네, 피곤할 그렇죠.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이 시차가 한 7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두꺼운 두께로 약간 밀면서 키스를 배제시켰고요. 자, 정확하게 네, 실로를 찾아갑니다. 점수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파세미르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두께면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께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저런 공들이 정확하게 두께를 약간 변형시켜가면서도 자유자재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당구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를 관전을 할 때 보면 자, 내가 예상했던 자, 치기 전에 나는 뭘 치겠다 싶은 그런 공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좀 틀린 그런 선택이 있다면 네. 이유가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내는 것이 관전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라고 할 수 네. 있겠어요. 10점 연속 대단합니다. 자, 끌어주면서 들어돌려 치는 공. 자, 이런 공은 약간만 두꺼워도 또 키스가 유발될 수 있는 공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게 끌어주는 게 또 이렇게 득점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에 잠겨 있는 드브루인 선수고요. 계속 끌려가던 경기를 하던 타스데미르 선수 10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앞서 나가는 경기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끌어주면서 옆돌리기를 짧게 보겠죠? 네. 끌어준 공. 자, 여기서 역회전. 아. 짧았네요. 네. 타이푼 10점. 하지만 10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점 앞서게 됩니다. 예선전에서도 하이런이 11점을 기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 경기 다 11점을 네. 기록을 했었습니다. 16강전에서는 13점까지도 기록을 했었네요. 네. 드브루인의 8이닝. 얇은 두께의 들어돌려치기인데요. 자, 직접 맞기는 쉽지 않고 얇게 맞추면서 짧게 보는 그런 공이죠. 자, 5 쿠션으로 올라가면서 득점이 네. 됩니다. 1점. 아주 얇은 두께. 자, 이것도 살짝 스칠 뻔했어요.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주니어 선수들을 끌고 주니어 대회 때문에 네덜란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드브루인 선수가 연습 장소를 제공을 해줘서 네. 한국 선수들이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럽에 가면 사실 경기 전에 몸을 풀 수 있는 연습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이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연습할 장소가 아예 없거나 하는 네. 도시들에서 경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와 이거 친분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조금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를 또 차로 이동도 해주고 네. 공항에서 그 시합장까지 한 4시간 정도 차로 본인 차로 이렇게 바래다주고 했던 그런 신세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번에 세계 선수권 한국 방문했을 때 좀 잘 보답하셨나요? 네, 지금 네. 두고두고 갚을 예정이고요. 네. 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자. 예. 오. 네, 키스가 다시 올려 보내줬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가려서 약간 일목적구가 뒤에 있는데 두께를 재는 경우에 상당히 좀 시야를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앞쪽에 공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잡아내기가 사실 조금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몸을 한번 움직여봤는데 네. 맞지 않았고요. 자, 들어돌려 치는 공. 회전 많이 들어갔죠. 길게 5 쿠션으로. 네. 네, 좋습니다. 1점.
20점을 만드는 수식을 표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먼저 20점을 만들게 될까요? 타스테미르 1점 남아 있습니다. 아, 20점이 되면 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요. 자, 5분간 휴식 주어지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선수들이 이제 보통 담배를 안 피는 선수들이 네. 많이 앉아 있는데 자네트 선수, 네. 뭐 브롬달 선수 거의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네,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푼 1점. 자, 빨간 공이 쿠션에 좀 붙어 있죠. 그래서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할 텐데 끌어서 치는 옆돌리기는 약간 지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비껴치는 공 예상대로 노려보고 있죠. 자, 회전 조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진행이 좋죠. 네, 좋습니다. 회전을 억제해야 되는 비껴치기가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공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두브린 선수의 장점이 왕쿠션을 잘 치는 장점이 이제 저런 데서 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런 공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야만 어떤 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손쉽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에 지금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합니다.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이 있는 공인데요. 이게 키스가 많은 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스를 어떤 식으로 배제를 시키면서 득점을 할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 같으면 아주 얇은 두께로 내공의 회전력만 살려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앞돌리기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자, 키스 빠졌죠? 자, 길게 봤어요. 자, 회전력을 많이 주지 않고 약간 억제를 하면서 긴 대회전을 네, 성공시켰네요. 야,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잘 성공시켰습니다. 자, 회전력을 다 주지 않고 쳤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가 났을 때 저도 빨리 이거 끝나면 당구장 가서 한번 쳐보고 싶어요. 네. 네. 저하고는 예상이 틀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보다 잘 치는 선수들이 그런 경기를 보고 있는 게 어떨 때는 저로 하여금 당구에 대한 또 열의를 불태우게 합니다. 네. 자, 결국 드브레인 선수가 20점을 먼저 만들었고요. 계속 점수는 이어집니다. 자, 지금 본인이 원하는 두께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움츠렸던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일목적으로 이 두께가 약간 잘못됐죠. 자, 코너 쪽으로 향하면서 지금 내공 쪽으로 향하니까 저게 원했던 두께는 아니었는데 네. 네 번째 샷. 자, 더블 쿠션이죠.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한 공격인데 자, 왕쿠션 플레이의 정석을 지금 보여줄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네, 완벽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자, 지금 리버스를 선택을 하지 않고 역회전을 주지 않고 쳤던 이유가 역회전을 주면 내공이 회전력이 살아나가면서 혹시라도 안 맞으면 다시 내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렇게 이제 더블 쿠션을 회전을 주지 않고 치면 투 쿠션 이후부터는 역회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져나가더라도 이목적구 근처에서 내공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디펜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상당히 영리한 그런 플레이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돌려치는 공 아주 두꺼운 두께를 네. 이용하면서 키스를 먼저 보내버리고 득점되는 모습.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드브린 선수 5점 연속 기록 중입니다. 자, 저런 이제 공을 아주 잘 치는 톱 랭커들이 공 다루는 솜씨를 보면 충격량에 따른 공의 운동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충격량과 운동량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공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몸으로 터득한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강력하게 자, 진행이 빨라요. 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내공의 속도가 너무 지금 빨리 5점.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나왔죠. 자, 드브루인 선수가 5점을 만들면서 23대 19가 됐고요. 전반을 드브루인 선수가 앞선 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14 세계 3쿠션 당구 선수권 대회 장폴 드브루인 선수와 타이푼 타스데미르의 8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브루인 선수가 4점 앞선 채 전반을 마쳤고요. 이제 10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빗겨치기 시도를 하는 모양인데요. 자, 일목적구의 위치가 약간 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키스예요. 네. 타이푼 0점. 저 키스 때문에 상당히 장고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키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그런 배열이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선수가 요즘 들어서 좀 성적이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만 그렇죠. 3쿠션에서는 큰 성적을 내지 못했던 예전이었습니다. 네. 네, 뱅킹으로 두 선수의 경기 시작됩니다. 드브루인 선수는 2007년에 1쿠션 세계 챔피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3쿠션으로 다시 한번 세계 선수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 타이푼 선수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8강전까지 오는 중간에 이제 예선 두 경기와 16강전 경기 도합 이제 세 경기씩을 치고 올라왔는데요. 타스테미 선수 같은 경우는 세 경기의 에버러지가 2.2 상당히 높은 그런 네. 기록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 자, 초구를 뒤로 돌려치기로 맞은 공이 키스가 나면서 다음 공의 배치도 나쁘지 않게 썼습니다. 옆돌리기가 가능한 그런 공격이죠. 네,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타이푼 선수가 지난해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5위를 했던 것이 세계선수권 가장 좋은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또 기록을 세우게 되겠고요. 네, 그렇죠. 2012년도 포르투갈 대회에서는 이제 16강을 기록을 했었고 네. 2009년도에 8강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배치가 됐는데요. 대회전을 구사하겠죠.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뒤로 돌려치는 대회전을 구사할 텐데요. 네. 아, 득점으로 바로 맞았어요. 바로 들어가면서 득점 실패. 두 점으로 출발합니다. 드브루인 선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쿠션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는 선수인데 3쿠션에서는 그동안 뭐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제 3쿠션 경기를 보면 경기 내용 중에 조금 일반 3쿠션 선수하고는 좀 틀린 그런 공의 구질이나 네. 또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일반 3쿠션 선수들이 버거워하는 공들을 손쉽게 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쿠션을 워낙 잘 치는 그런 이제 연유겠죠. 그래서 네. 상당히 배울 점이 좀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3쿠션 실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드브루인 선수가 가정이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아마 관중석에도 지금 나와 있을 텐데 네. 애니타라는 그 여자 부인이 있죠. 네. 부인이 항상 경기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장에 항상 둘이 금슬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을 또 성공시키네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죠. 네. 아주 조심스럽게 스트로크를 했고요. 당구 선수 중에서도 가장 인꼬부부로 좀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뭐 어느 대회나 다 같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하니까요. 네,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두브린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사람 좋기로 아주 뭐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인간미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옆돌리기인데요. 이 공이 아, 조금 길었어요. 네, 살짝 빠져갑니다. 두브린 선수도 두 점을 만듭니다. 대회전을 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아주 얇은 두께를 선택하면서 그만큼 이제 완 쿠션에 좀 자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만 실패를 했네요. 자, 이번에 타스테미르 선수 수구가 붙었고요. 빨간 공을 비껴치기로 공략을 하는데 키스를 조심해야죠. 아, 지금 키스는 네, 좀 짧았어요. 조금 더 눌려서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키스가 좀 예상이 됐던 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져야만 겨우 득점시킬 수 있는 쉽지 않은 공이었네요. 드브루이엔의 두 번째 이닝.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공격이죠. 이목 족구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짧게 앞으로 돌려치기를 하면 자, 이게 너무 짧았네요. 짧게 빠지네요. 자, 경기, 본인, 네. 예, 경기 초반에 아직 본인들의 경기력을 지금 아직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네. 공들이 조금씩은 까다로운 배치를 지금 쓰고 있네요. 드브루인 선수도 방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쿠션째 그 지점에 맞으면 충분히 맞지 않을까 예상했던 지점이었는데 약간 짧게 빗나간 것이 본인의 느낌과는 좀 테이블 컨디션 틀리구나 하는 자 이건 아주 멋진 공이었는데요. 네. 비슷하게 갔는데 네, 쿠션부터는 역회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옆으로 여기서부터는 역회전이 계속 네. 먹는 자 역회전이 먹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튀어나오는 반사각이 완만한 각도를 그렸었는데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성공이 됐다면 정말 멋진 샷이 될 뻔했습니다. 네, 아주 큰 박수를 받을 뻔했던 네. 그런 공격이었죠. 자, 타이푼 타스테미르 두 이닝 연속 무득점이 됐고요. 뱅크샷을 시도하는데요. 네, 플러스2를 이용한 공격입니다. 왼손으로 자 조금 길었네요. 네. 역시 초반 아직 테이블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브루인 역시 두 이닝 연속 무득점. 자, 두 뱅크샷이죠. 지금 간격이 좀 좁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 샷인데요. 자, 부드럽게 들어갔고 마지막 자, 저기 빠질 구멍이 있군요. 저기 빠졌어요. 딱 공 하나 정도 네. 이 틈밖에 없다고 봤는데 그래서 빠질 틈이 없다고 봤거든요. 네. 아래쪽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본인도 저 틈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뭐 기본적인 뱅크샷의 배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번호 쪽을 향해서 치면 또 목적구들의 위치가 상당히 딱 치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득점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공 배치의 공은 거의 실수하는 경우가 없죠.
뭐 한참을 지켜보는데 다시 한번 옆돌리는데요. 얇은 두께가 요구되는 그런 배치죠. 자, 네, 네, 좋습니다. 석점 연속. 이 공이 맞으면서 다음 공 배치 뭐 빠질 틈이 없는 그런 공 배치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좋은 위치를 만들었고요. 뒤로 돌려치기. 놓치지 않습니다. 4점 연속. 자, 지금 득점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위치에 뒤로 돌려치기면 다음 공의 포지션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네.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 이번에는 뭐 다음 공의 포지션과는 상관없이 1점만 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예 두껍게 밀어치거나 아니면 아주 얇게 치면서 내공의 헤딩력이 깨졌으면 다음 공도 좋았을 텐데요. 자, 그까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1점에만 충실하고 있는 두블린 선수네요. 네. 수구가 코너 쪽에 깊숙하게 박혔고요. 하얀 공의 왼쪽 부분으로의 옆돌리기죠. 그렇죠. 옆돌리기. 자, 내려가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아, 네. 버쿠션으로. 자, 저 공을 이제 하얀 공이 반대쪽으로 옆돌리기를 아주 길게 뽑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리 길게 뽑아도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 배치였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드브루인 선수입니다. 한번 옆돌리는데 두께로 자, 이번에도 네, 성공 6점 연속 자, 장타로 먼저 달아나고 있는 드브루인 선수입니다. 드브루인 선수가 예선에서도 그리스의 니코스 선수를 만나서 40대 34로 이겼는데요. 네. 니코스 선수가 사실은 그 랭킹 면에서도 한 수 위거든요. 그래서 본인보다 랭킹이 좋은 선수들을 지금 계속 무찌르면서 8강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공까지 들어가네요. 7점. 7점. 자, 이 대회 이제 신청할 당시 드브루인 선수는 세계 랭킹 19위이고요. 타이푼 네. 타스데미리는 11위입니다. 뒤로 돌려치는 건 길게 구사할 수 있는 공 배열이 나왔습니다. 자, 긴. 네, 좋아요. 아, 8점! 자, 8점 연속. 초반에 아주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용하는 큐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큐입니다. 그래서 네. 세계 랭커들, 탑 랭커들이 매도 안 되는 국산 매도 안 되는 선수들이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큐를 쓰고 있는데요. 네. 아주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네, 대회전 길게 보는 공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짧았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 않았지만 다음 공의 수비도 괜찮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8점 연속 기록하면서 10대 2가 됐습니다. 타스테미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탑 랭커는 아니지만 시드 선수의 그 조건인 12등까지의 랭킹 10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당국에 관심 있는 선수들은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차스테미 선수인데 네. 이 선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김새가 좀 틀려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 좀 머리가 좀 많이 짧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왜 머리가 빠지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 선수가 지금 모발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멋진 공이 들어갔죠. 네,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장점이 너무 상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완 쿠션 이후에 앞쪽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